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말 뉴스 7 시작합니다. 북한이 우리가 명단을 보낸 지 하루 만인 오늘 대표단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왔습니다. 면면을 보면 남북 관계와 체육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. 우리와 급도 맞춘 모양새입니다.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면서 이 강경한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낸 거라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오늘 뉴스7은 북한 대표단 면면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지, 북한이 들고 나올 전제 조건, 또 예상되는 북한의 협상 전략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